2022년도 국가직 7급 전산직 공무원에 합격한 이지은이라고 합니다. 나이, 26. 전공,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학과. 전산직 7급과 전공 관련성. 학교에서 배운 과목이 전공 과목 중에 있었다? 전산직 직렬을 알게 된 이유? 주변에서 합격을 했다고 들어서? 수험 준비 기간? 1년 8개월. 지한 애들을 선택한 이유? 주변에서 이걸 듣기도 했고, 제일 많이 추천을 해줘서. 달달노트 장단점. 얇아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, 흑백으로 돼 있어서 형광펜 치면 눈에 확 띄는 게 장점. 얇기 때문에 메모할 공간이 부족했는 게 단점. 7급 1차 과목, 2차 과목. 1차는 언어 논리, 상황 판단, 자료 해석. 2차는 정보 보호론, 소프트웨어 공학론, 데이터베이스론, 자료 구조론. 순공 시간. 평균 8시간. 주 며칠 공부. 주 5에서 6일 공부. 합격 기법은? 강한 동기부여. 교수님께 혹시 하고 싶은 한마디 있으세요? 제가 좀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굉장히 잡다하게 많이 한 편이라고 생각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좀 되게 꾸준히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학원 시장에 전산직 7급 강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도 그좀 엄청 밀도 있고 되게 전문적으로 잘 해주셔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덜어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다른 수험생들에게 한마디. 저도 했는데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. 내년에 꼭 후배로 들어오셔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